숫자 하나는 이거 얼음 레스카드 다.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버스카드 사주는 그 생각에 또 아찔해지네 정신. 저는 이제 그 전에 미숫가루 하나 타먹고 갈까요? 피곤한데요. 숟가락은 어떠더라? 이 스푼으로 저으면은 약간 더러워 닦아야겠다. 이 스푼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은데 도전해볼까요? 엄마? 이따가 쏟을 것 같아. 그냥 숟가락으로 합시다. 인절미가루 같아. 안 흘리게 조심조심. 흘리면 이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가게야. 한 스푼. 조심스럽게 두 스푼. 얼마나 넣으면 될래나? 우유에? 일단 두 스푼 가득 넣어보고 휘적휘적 좀 해볼게요. 아까 그 마들렌 맞나? 아찔해. 위키라 그려져서 너무 귀엽죠? 역시 우유가 초콜릿 우유랑 해먹기보다는 닦았었거든요. 뭔가 더럽게 이렇게 있길래 유리병을 좀 닦아서 다시 넣을게요. 최대가 다르니까 일단 휘적휘적 끓여서 섞어줄게요. 섞어서 끓여줬어요. 이 상태로 잠깐 노아피라 시각이랑 나섞다 들어오는 걸 먹으면 하니까 색깔이 금방 변하는 거 다르면 우유가 많아도 색깔이 변하거든요. 가루 덩어리진 게 이렇게 붙었어. 유리라서 잘 보고 섞어야 되나 봐. 굳어진 가루들이 저게 달라붙었거든요. 그거는 섞어주면 될 것 같아요. 글끝. 미숫가루 효율이. 미숫가루 효율이. 우유가 많아지면 이 정도면 그냥 발각질을 할 것 같아요. 그냥 마셔보세요. 그냥 숟가락을 부탁드릴게요. 아침부터 미숫가루 요란하게 타먹네 그냥. 우유가 많아서 되게 고소하게 잘 됐어. 직구라 안 타도 될 만한 맛이었으니 이런 맛 되게 오랜만에 잘 탄 것 같아. 우유향이 많으면 훨씬 맛있는데? 시벤데가 미키의 디즈니 조합. 이건 귀하다. 어쨌든 되게 맛있네요. 꿀 조금만 타면 될 것 같아. 굳이 안 타도 되는데 타고 싶어. 단계 좋아. 돼지 돼지. 숟가락 씻기. 덩어리진 것도 맛있네. 돼지향. 어쨌든 안 나다. 꿀 타먹. 너무 더 맛있다고요. 없어요. 전 제 채널에서 항상 보이는 오바타코 있고. 대체 언제 다 먹어? 얼마 안 남았답니다. 꿀물 타먹을 때도 맛있고요. 귤이랑 치즈는 게 제일 맛있어요. 귤은 필요해요. 꿀이랑 먹어. 진짜 맛있어요. 제 체인. 소금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나오거든요. 어린애 제가 녹았어 심지어. 마시려고 했는데 갔다 와서 마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? 마시려고 했는데? 알코올도 고소한 미숫가루나 설탕 대신 이용해서는 끓였나요. 설탕이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꿀도 하니까 괜찮습니다. 좀 많이 넣었거든요. 한 주먹 짜서 두세 번? 근데 많이 엄청나게 많이 짜진 않아서 좀 달달할 것 같긴 한데 섞은 것 같아. 우유가 많아서 그냥 섞이네. 이제 마셔보겠습니다. 야, 좀 맛있다. 좀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안 달아. 좀 조금 넣었나? 생각보다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. 또 보여줘야지. 좀만 더. 이 정도 됐겠지? 우유보다 꿀이 더 많은 것 같다고요? 기분 탓이에요. 아니면 말고. 제가 돈 아끼려고 인형을 요새 생각보다 전보다는 많이 못 사가지고 한 두세 구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. 원래 단 다섯, 여섯 구씩 왔었잖아요. 근데 그렇게 리뷰하는 건 이제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한 두세 채 정도? 미리 예약해둔 거 있는데 그거 아마 올 것 같아서 좋네요. 끊임없이 인형을 좀 잘 섞어서 이거 마시고 버스카드 찾으러다가 액션 연습을 해야 되네. 돈이 없어요. 얼마는 출산전도 해야 되고 실외치도 결승전을 해야 되는데 아깝다.
하는 카드를 좀 차라리 먼저 써가지고 망했다 마음이 아프다 그냥 신용카드로다가 교통카드 신청을 할까? 그게 나을 수도 일요일이 안 될 거기도 하고 모르겠어 일단 해봐야지 자 나가야지 굿 맛있겠지 먹어보자 우리가 아는 그 맛 달달하고 맛있어 향기도 좋네요 이걸 꿀이다 귀여워 요란하게 미숫가루 먹었다 또 버스카드 찾으러 대행지 이게 뭔 짓이냐 갑시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가서 어제 내가 두고 왔나 봅시다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벌써 에 젠장 전화값지만 충전은 없지 HH를 충전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30이라 하면 멀었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카드 쓰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 샀다 에 젠장 이거 고기 구워 먹는 이상한 사람 버텨주겠는데 아 배고를 했구나 꼰대 있어 그러니까. 클라이 뻔했네 그 손잡은 거 다 먹겠어 알아봐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어 생각보다 빨리 먹어주네 고기버거가 3천만 개였잖아 앞으로 그릴 거는 생각보다 가격이 있어 바닥에 뭔가 좀 키우는 거니까 아 근데 이런 다음에 밥을 안 먹겠지 아 저녁이에요 배고파요 밥은 이렇게 차려왔지 아 차례를 하나 드릴까? 과일을 잘라서 먹으면 돼요 아 연기 장난 아니야 생각보다 이제 화장은 좀 세이나 뒤에 불 붙을까봐 화장실도 이걸 치워줘 치워줘 밥이 됐다 한가가 구워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맛있겠는데 왜냐면 치워서 빼준대 먹겠습니다 아 연기 장난 아니야 이 갖다도 신밥 아니 제가 오늘 이어폰도 잃어버려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카드도 잃어버려서 계속 찾다가 결국에 돈 주고 샀는데 이어폰은 버즈라 비싸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기도 좀 뭐해가지고 아 씨 마음이 아파요 일단 저녁을 배고프니까 또 아무것도 안 먹어서 먹어야겠다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너무 우울하네 이어폰 잃어버리면 또 우울해 씨 울 것 같아 씨 또 만나게 저녁 먹읍시다. 웨딩. 여러분, 슬픈데 맛있어요. 슬픈데 맛있어. 엄마 슬픈데 맛있어. 뭐야 이게 개그야 뭐야.
알람부터 지금 다 읽었으니까 만나게 먹고 치우겠어요. 저희 저녁은 나골 떨어졌어. 치워. 먼지랑 머리카락 사다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. 화장실 먹는 것 같아요. 그때 먼지 치우고 만나서 잘 먹겠습니다. 손 안 대실 수 있어요? 나는 바꿔. 맛있게 냠냠하겠어. 고기 진짜 맛있었어. 버스카드 찾으러 대행지. 이게 뭔 짓이냐. 갑시다. 아이스크림 할인점부터 가서 어제 내가 두고 왔나 봅시다.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벌써. 에, 재밌어. 전화값만 3,000원어치 샀어. 일주일치를 충전하는 건 안 된다 그러고. 30일이라면 멀었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다른 카드 쓰면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 샀다. 에, 진짜. 아, 스프 상한 거 아닐까? 세 숟가락인데 끓이긴 끓였거든요. 먹어봐야 한다. 냄새는 모르겠어. 상한 냄새 같기도 하고. 먹어봅시다. 먹으면 알겠다. 확실히 상했네요. 버립시다. 먹었는데 토할 뻔했어요. 버려야겠어요. 맛 드릴 게 없네요. 싫어요. 이따 버려야겠다. 힝. 이게 다. 아, 하루 종일 무선 이어폰 찾는데 안 보여. 맨날 사진도 넣고. 안 찾으면 나 힘들어 죽겠어요. 그냥. 고객님 선물도 왔는데. 이거 어젠가 이틀 전에 왔거든요. 안 뜯어봤는데. 뭐, 초라한 선물. 돈이 없어가지고. 선물이 들어가서 내 돈 내 산으로 쌌습니다. 그래도 예전 고객님이라 조금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.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. 착하죠? 아니 이거 먹고 쉬어야지. 힘들다. 이게 아주 사이즈업이라 100m 좀 더 100ml? 100ml 정도? 600ml? 그래서 사이즈업 된 걸 샀었는데 콜라로 거의 다 마셨어요. 그 사이즈 업 됐는데도 커졌어 뚱이. 남은 거 얼마 안 남았는데 먹어 치웁시다. 에휴 피곤해.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. 안 먹었어요 심지어 잠도. 돈에 쫓기는 꿈 꿨어. 힘든 꿈 꾸고 악몽 꾸고 몸도 아프고 진짜 최악이다. 오늘 왜 이러냐. 그래도 날 힐링해주는 이 포토카드가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다스려지네. 힘들다 진짜. 에이 젠장 젠이 하나도 없어 그냥. 만나게 먹고 쉬다 자겠습니다.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. 안녕. 고객님 선물은 뜯어서 가방에 넣고 가서 가져가야지. 택배채로 상자채로 가져가면 좀 힘드니까 역시 풀어서 부피를 좀 줄여서 가져가야겠어요. 뭔지 한 번만 보여드리고 가야겠다. 뭔지 궁금하시죠?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. 영상. 아유 피곤하다. 콜라 마시고 쉬다가 정리하고 자야지. 손님들의 선물은 꿀팁이에요. 꿀팁. 저렴하지만 좀 초라하다고 생각보다 분명히 좀 클 줄 알았어. 이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네요. 네, 뭔가 큰 거 보내줄 거 마냥 좀 늦게 보내준다는데 너무 죄송하네. 근데 뿅뿅이 상태는 잘 사주셔서 이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아. 마음이 아프다. 너무 더 큰 거 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좀 더 큰 거 해드려야겠다. 어쩔 수 없어. 그래도 제 돈 써서 여러 개 살고 그랬나. 후회되네. 이거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네, 이어폰 찾다가 또 안 나오면 자야지. 힘들다. 어쩔 수 없지 뭐. 진짜로 안녕 여러분. 이 가방 넣고 가서 회사에서 보자고 가겠습니다. See you next time. 만나. Bye bye. 영어 들을게 못해.